난 옛날에 술도 안 취했는데 김포공항에서 구반포 가는데 18만 원 냈어. 그거는 왜냐면 형이 택시비를 간혹 가다. 아니 대리는 택시랑 다른 거예요. 이게 뻥이라는 게 항상 뭐가 홍영이 형이 완전 취해 있었대요. 뭐 사전 인터뷰할 때요? 그러니까 뭐가? 사전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완전 취한 건 아니고요. 만취가 돼서 만취가 아니라 사전 인터뷰가 오후 4시였어요. 4시인데 취해서 4시인데 무섭다. 그러니까 저다 전날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촬영도 아니고 이제 인터뷰니까 아, 그래서 편하지. 이제 편하니까 그냥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래 먹을 줄 내가 몰랐죠. 아, 아침까지 먹구나. 덜 깨신 거구나. 오후 12시 반까지 마신 거예요. 몇 시부터? 그 전날 밤 저녁 밤부터. 와, 12시간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12시 반인데 몰랐어요. 저도 생각을 못 하다가 이거 예술인데 이렇게 네. 그러다 예술, 먹고 진짜 세거든. 한 2시간 있다 바로 내려가 깨우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나 이렇게 편하게 하는지 몰랐어. 나 대본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기억이 안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충분히 2시간 자고 일어났으니까. 멤버 중에는 호영이가 제일 잘 먹는 거야, 그러면? 아, 일단은 그런 거 같아요. 아, 예. 그럼. 아니, 태호도 술 좀 먹지 않아? 아, 태호는 태호는 등치가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는데 빨리 취해요. 빨리. 빨리 취해서 빨리 가요. 아쉬워서 아쉬워서.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얘는 취했는데 티가 안 나. 안 나는데 태호는 계단계가 있어. 뭐 막 말하다가 두 번째 계단계는 일단 무릎에 단계가 이렇게... 그 단계가 있죠. 계단. 되게 많이 만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야. 아 잘한다. 이러고 있어. 고민을 그래서 보내. 근데 그렇게 술만 먹으면 완전히 기절을 하는데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 태우가 그래. 태우. 어. 저도 근데 좀 그런 스타일인데 예전 매니저 친구가 이렇게. 차에서 자는 게 너무 편한 거, 너무 좋고 이게 같이 뭐 술 회식 끝나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면 너무 좋아서 주차장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자다 이러면 어이 미안하다 이렇게 올라가 그러는데 어떤 날은 내가 잠이 들었는데 설잠이 들었거든. 설잠이 들었는데 이놈이 이렇게 뭐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 일어나세요. 형님 올라가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 설잠 들어서 한 5분 됐는데 형님 하면서 여기 막 때리는 거 아니야. 의뢰 그냥 뻗었겠거냐. 여기를 탁탁탁탁탁탁. 왜? 뭐? 안 주무셨어요? 너 맨날 나 이렇게 깨우냐? 설잠 자는데 탁탁탁탁 깨워. 그래서 이쪽이 부었네, 약간. 아, 좀 부었어, 아직까지. 그렇네. 근데 이제 호영이는 대리를 하도 많이 불러서 완전 그 대리 쪽 그 회사에서는 VIP, VVIP지? 형님이 광고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고객이시네요. 네, VIP 고객이십니다. 아, 그, 네. 전송해 주세요. 수근이 형 거 가져가신 거요? 이게 많이 부르면 가장 먼저 배차를 해주더라고요. 네, VIP 등급이 되면 많이 하면 가장 먼저 1번 배차를 해주고 그다음에 카드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냥 내 전화로 내가 전화하면 뭘 불러도 그냥 자동 결제를 할 수 있네.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좀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술 좀 많이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날 때 있어요. 차에서 자니까 대리를 불러서 가면 차에서 자니까 그래서 집에 딱 눈을 뜨면은 나 오늘도 실수 안 했나 대리 불렀나라고 생각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들어갔지를 대리 번호로 확인을 해요. 맞아. 난 옛날에 술도 안 취했는데 김포공항에서 구반포 가는데 18만 원 냈어. 그거는 왜냐면 형이 택시비를 간혹 가다. 아니 대리는 택시랑 다른 거예요. 이게 뻥이라는 게 항상 뭐가 아니야 진짜로. 방송에서 형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를 가만 보면 무조건 8이 들어가요. 맞아. 오 진짜? 이거 진짜 소름 돋을 정도야. 이거는 호영이한테만 들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나밖에 몰라요. 맞아. 와. 맞네. 숫자 8이 들어가요. 아 숫자 뭐 돈이든 뭐 돈이든 어떤 큰 숫자 8이 들어가요. 맞네. 8만 원. 내가 옛날에 알았거든. 내가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들이 8을 좋아해. 맞아. 8을 좋아해. 그지? 네. 그리고 이 18만 원도 은근히 지금. 그지? 그 할 때 느낌이 좋은 거 같아. 그 금액이 할 때 그냥 뭔가 쎄. 이게 확실하다. 왜냐면 19만 원 그러면 뭔가 둔해. 절대 안 돼. 18만 원이야. 무조건. 38만 9,800원. 38만 원. 그러니까 무조건 8이 들어가요. 9,800원. 오, 좋아. 순수해서 그래. 그렇다고 하자고요.